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 하태경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던 짓, 즉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월북 조작, 그 월북 조작을 스스로 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을 요청해도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격 사건 거기에 대해서 천벌을 받을 짓이라는 비난에 만약 억울하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15년 동안 봉인에 씌워져 넘어가 있는 그 기록물 다시 꺼내라 본인이 요구해서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었습니다.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표 자격을 갖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 이미 해양경찰의 그 어떤 중요 간부가 와서 다 자기한테 양심 선언을 했다.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이 나 있었다. 다 짜맞추기를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태경 의원 말대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가령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수사를 해라. 이제 그런 적이 있었지요.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들이 그런 점을 가장 많이 비난해 왔으면서 알고 보니 본인들이 그러한 짓거리를 그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체계적으로 이 월북 조작을 했습니다. 김정은 친서가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시신 소각 사건, 이 다 악재다. 불 꺼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4일 그때 처음에 국방부나 해경의 발표는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9월 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 입장문을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9월 29일쯤에는 지금 보시는 저 도표입니다. 이 씨가 월북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관련 일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이대준 씨 47살 실종신고 9월 22일 북한이 이 씨를 사살 후에 소각을 했습니다. 9월 24일 청와대가 북한 규탄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공개 사과를 했다라고 청와대 안보실이 발표했습니다. 9월 29일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닷새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21년 11월 12일 이대준 씨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가 항소를 했죠.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12월 6일 국가안보실 해경이 소송 판결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유족들을 면담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제 해경과 국방부가 이대준 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가안보실 여기서 항소한 걸 취하를 했습니다. 항소한 것을 취하를 했다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런데 그 항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1심 판결 그대로 가겠다. 1심 판결은 뭐냐?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이대준 씨의 유족들의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다. 월북 조작을 모르기 어렵다. 누가 모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기가 어렵다. 혐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 훼손이다. 죽은 사람의 명예, 산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대준 씨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방조, 직무 유기 그렇게 이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설명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대준 씨가 죽기 4시간 전쯤 보고를 받았다. 이때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는 등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살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시간 4시간 동안 북한과 채널이 열려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북한 당국에게 특별한 조치를 요청했으면 이대준 씨는 살 수도 있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4시간 동안 혹은 3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화두는 문재인의 3시간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문재인의 3시간 무엇을 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그 시신이 소각되기 전 아직 살아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그 시간 그 이후로 사망하기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 중에서 가장 뇌리에 닿는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헌법이 규정한 바 대통령이 절대 한 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탈원전도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도 아니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되겠지만 3시간, 4시간 동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아직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결국은 북한군이 총격을 하게 됩니다.